그런데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자기 힘으로 못 만든 그런 칩이 바로 모뎀입니다. 5G 모뎀 팀이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도 하드웨어를 못 내놓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애플은 절대 만들지 못했던 5G 모뎀 베이스밴드 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얘가 또 가격이 15에서 $30까지 간다라고 합니다. 그것들을 애플이 만약에 자체적으로 칩을 개발하려면은 그 특허들을 피해가지고 또 새로 만들어야 돼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아이폰 16 시리즈가 출시되고 나서 지금 영 반응이 뜨뜨미지근한데요. 이게 애플 인텔리전스를 한 1년 후에나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여러모로 좀 잘 안 팔린다는 전망도 있는데, 일본 가셔가지고 애플 스토어를 가보니까 또 엄청나게 줄을 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일본은 또 아이폰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드로이드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죠. 어쨌든 매번 이 아이폰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와, 애플 혁신은 없었다, 혹은 혁신은 있었다, 여러가지 말이 많긴 하지만 정말 세상에서 많이 팔리는 스마트폰 시리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폰을 만드는데 실제로 어떤 기업들이 이 하드웨어를 만드는데 참여를 하고 있느냐, 세부적인 뭐 벤더사들까지 다 정리를 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면서 애플의 전략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시는 이 아이폰, 이 부품들이 애플이 전부 다 만드는 게 아니죠. 일단 뭐 카메라 모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요 배터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메모리 부분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들고 있을 거고, 디스플레이도 우리나라 기업과 중국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핵심 부품에 해당하는 어떤 SoC들, 뭐 반도체라든가 프로세서들 이런 것들은 또 애플이 챙겨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만든다,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거 대표적인 거 뭐가 있습니까? 바로 OLED, OLED가 있죠. OLED 디스플레이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 물론 여기 지금 이제 최근에 뭐 중국 BOE 같은 그런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따라가서 애플이 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뭐 LG, 삼성 한테도 주고 또 경쟁 붙여가지고 이제 단가 후려치려고 막 그런 전략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부분, 메모리도 예를 들어 이제 D램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무래도 제공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외신들이. 거기다가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뭐 일본 뭐 키옥시아 같은 데서 할 수도 있겠지만도 우리나라 하이닉스나 삼성 같은 데서도 뭐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사실 세대마다 벤더사들이 다를 수 있지만 충분히 우리나라가 커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아이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좀 살펴보면은 어떤 애플이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애플이 막 최근에 막 모뎀 팀으로 이제 모뎀을 막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 막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내막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분해도는 iFixit에서 가져와가지고 참고를 해서 보여드리는 것이 되겠고요. 그 외에 어떠한 벤더사를 가졌느냐라는 것들은 다른 자료들을 많이 참고해서 하고 있는데, 요거는 시리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5 시리즈의 가장 하이엔드 프로 모델, 가장 큰 거에 해당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시죠. 우선 가장 처음에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디스플레이 부분.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이제 OLED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 OLED 디스플레이 강국이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그렇게 디스플레이 패널을 공급을 받고 있는데 보통 단가가 한 70에서 $100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략 이 정도 수준이니까 아이폰 전체의 10%가 약간 안 되는 수준으로 상당히 그 부품치고는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애플이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디스플레이 강자 BOE 디스플레이 패널도 가져와가지고 계속 붙이는 거예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BOE 세 명이서 막 경쟁시켜갖고 단가를 좀 내려가지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같은 시리즈 내에서도 서로 다르게 패널을 공급을 함으로써 어느 물량은 저쪽에서 내주고 어느 물량은 저쪽으로 내주고 해가지고 한쪽에 너무 몰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 디스플레이 부분 있잖아요. 이 하나하나하나 이 픽셀들, 이것도 예전에 이 그 품질 기준을 BOE가 뭐 만족을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애플이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설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뭔가를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들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애플용으로 애플 스펙에 맞게 디스플레이를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나왔던 M4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디스플레이가 2스택 텐덤으로 OLED가 2층으로 들어가가지고 훨씬 더 이제 수명을 오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설계를 해달라고 애플이 요청했고, 실제로 애플에도 디스플레이 엔지니어가 있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과 계속 협력을 해가지고 정말 이제 최고의 상품을 만든다라는 거죠. 아직 이 OLED 패널과 관련해서 RGB죠. 그러니까 레드, 그린, 블루에 해당하는 그 유기물질의 그 수명을 제대로 제어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앞서 있는 형태죠.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소형 OLED 부분, 이 소형 OLED에 일찍이 앞서 있었고, 사실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OLED로 해가지고 화이트 OLED 쪽으로 해갖고 TV를 이렇게 하는 것
마우스로 접근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애플도 투자해주면서 이 소형 OLED도 같이 만들어지는 형식으로 해서 많이 따라잡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이 여러 벤더사를 둬가지고 가격을 후려치려고 한다. 내가 제조를 하진 않지만 마치 팹리스와 파운드리 같은 반도체 설계 같은 거죠. 근데 설계에 접근을 할 때는 애플이 같이 들어가지고 이 패널 업체들과 같이 논의한다는 점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USB-C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크게 넓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요 배터리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배터리 부분. 배터리는 또 어떤 걸 사용하느냐, 뭐 매번 또 벤더사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도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 기준으로는 ATL이나 아니면 LG 화학 거를 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것도 거진 이제 최고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의 배터리를 쓰고 있죠. 지금 LG 화학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배터리를 지금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예전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이 안전성 문제 같은 것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코어를 줄 때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즉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 세트 업체 입장에서도 이 배터리를 부품으로서 가져올 때 충분한 검증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협력을 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뭐 ATL 같은 그런 기업들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단가가 이게 10에서 한 $15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체 아이폰 가격의 한 1% 정도 되는 거죠. 거기다가 아이폰의 감성을 책임지고 있는 이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애플이 이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했다라고 널리 알려져 있죠. 이 카메라 모듈 한 개당 한 10에서 $20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프로 같은 경우에는 세 개가 들어가니까 뭐 광각이건 초광각이건 아니면 이제 마운 카메라건 또 이제 그 최근에 좀 이제 뭐 테트라 프리즘이니 뭐니 뭐 여러 가지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단가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근데 이것도 세 개씩이나 들어가니까 이거 3곱 해보세요. 그러면은 30에서 60이거든요. 이것도 꽤 이제 단가가 꽤 비싼 거로 볼 수가 있겠죠. 아이폰 17에서 이 소니 말고 뭐 삼성 이미지 센서를 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건 이제 또 그때 가봐야 되는 거고 아마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식의 추측성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아이폰의 이 지문 대신에 쓰는 것이 바로 이 페이스 아이디지 않습니까? 이 페이스 아이디. 요 페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이라든가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이러한 기업들에서 단가가 약 10에서 $20. 이것도 한 1, 2% 되죠. 요 정도 되는 수준으로 얼굴 인식이나 생체 보안 기능으로서 꾸준히 이러한 부품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전히 밴더를 여러 개 두고 공급을 해서 경쟁을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직 이 페이스 아이디를 포기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노치가 있다라거나 아니면은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생겼다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자기 힘으로 못 만든 그런 칩이 바로 모뎀입니다. 5G 모뎀 팀이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도 하드웨어를 못 내놓고 있어요. 여기 빨간색 보이십니까? 여기 빨간색 퀄컴 X70이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애플은 절대 만들 못했던 5G 모뎀 베이스밴드 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얘가 또 가격이 15에서 $30까지 간다라고 합니다. 퀄컴이 예전부터 이 모뎀 관련해서 굉장히 그 특허도 많이 내놨고 5G뿐만 아니라 뭐 온갖 거 LTE도 그렇고 뭐 온갖 것들을 다 특허로 해놨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LTE나 5G 같은 거는 통신 표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이 통신사들과 이 세트 기업들이 다 모여가지고 휴대폰 제조사들 다 모여가지고 표준같이 정해요. 뭐 화웨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정하긴 하는데 그걸 또 구현을 하는 방식은 또 다르거든요. 이 모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건 또 별개의 얘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나오는 뭐 AI 기능을 넣었다느니 똑같이 뭐 OFDM을 했는데 이 OFDM을 어떻게 구현을 했고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또 뭐 마이모를 뭐 어떻게 처리했느니 이러한 것들 뭐 시퀀스를 어떻게 했다느니 이러한 것들 전부 다 수학적인 것들을 표준으로 정해져 있지만 걔네들을 또 어떻게 하드웨어를 구현을 하느냐 그런 것들을 막 특허를 막 만들어냈으니까 그것들을 애플이 만약에 자체적으로 칩을 개발하려면은 그 특허들을 피해가지고 또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제 지인들도 원래 퀄컴에 있다가 애플로 많이 넘어갔어요. 모뎀 만들러. 모뎀 팀을 갖고 하드웨어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피해가지고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퀄컴 X70이라는 요 칩이 모뎀 칩으로서 아직까지도 자체적으로 못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칩을 박아가지고 애플이 자립하지 못한 뼈아픈 칩으로 지금 몇 년째 계속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겠고, 요게 또 퀄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안테나에다가 뭐 빔포밍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안테나 튜닝 같은 걸 위해서 AI가 구동이 돼가지고 조금 더 이제 신호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막 설계하는 그러한 것들도 많이 적용하고 있어요. 예전에 퀄컴 스냅드래곤 2023 작년도 발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뭐 세계 최초의 AI가 반영된 뭐 프로세스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전히 퀄컴이 이 통신 분야에서 원래 통신 칩으로 컸으니까 퀄컴이 우리나라에 이제 특허권 진짜 많이 뜯어먹었죠. 라이센스 비용. 근데 이게 통신 칩이라고 했을 때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5G랑 LTE
이런 거 최근에 하는 이 이동통신과 관련된 표준을 구동하는 베이스밴드 처리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말고 또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이런 거는 또 브로드컴이나 무라타 거 이런 거 씁니다. 한 3달러에서 5달러 정도 하는데 그래서 주황색 이 SDR735 이런 칩들 있잖아요. 요게 RF 송수신기인데 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애플이 모뎀을 만드는 이유 이렇게 해서 영상을 따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자세히 살펴봐 주시고요. 요 하얀색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브로드컴 걸로 보입니다. 그 여기서 이제 와이파이나 뭐 블루투스 이런 것들 세팅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하고 있는 거고 진짜 많은 칩들이 들어가죠 사실. 사실 아이폰이 많이 팔리면은 퀄컴도 수혜가 되고 브로드컴도 수혜가 되고 정말 많은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또 애플의 생태계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뜯어봤을 때 아무것도 안 나왔던 요거 요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낸드 플래시로 보이는데 아마 요때 아이폰 15 시리즈에 썼던 낸드 플래시는 키옥시아 거다 라고 돼 있는데 뭐 키옥시아 것만 썼을 수도 있고 다른 거 뭐 마이크론이나 딴 거 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요게 이제 칩으로 박혀 있는데 요게 또 한 10달러에서 한 20달러 정도 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 요 조그만 칩은 또 전통 강자죠.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에서 내고 있는 플래시 메모리 컨트롤러 라고 하는 거는 플래시 메모리를 컨트롤하는 별도의 컨트롤러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흔히 SSD라고 얘기하면은 낸드 플래시가 여러 개 박혀 있고 걔를 이제 운용할 수 있는 이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해라 저기서 읽어와라 하는 그런 컨트롤러가 따로 필요하죠. 그거를 이제 TI 거를 쓴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진짜 본인들이 다 만드는 거 아니죠. 거의 대부분이 외주를 져가지고 부품을 사서 저를 결합을 하는 형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요 빨간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이제 NXP 거를 쓰고 있거든요. NXP가 쓰고 있는 NFC 컨트롤러 아 이것도 이제 애플페이 위에서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애플페이조차도 칩을 빌려서 갖고 오죠.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큐어 인클레이브라고 해가지고 이 시큐리티 관련한 하드웨어 엔진이 따로 별도로 구성되어 있죠. 그거는 자기들이 설계해서 OS 기반으로 막 이렇게 설계를 잘 해가지고 하드웨어를 넘길 수 있도록 하는데 NFC 컨트롤러 NFC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컨트롤러 자체는 외주를 해서 쓰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뒤집어서 보면은 야 이 커다란 거 요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A17 프로거든요. A17 프로가 들어간 건데 이 A17 프로에 CPU 있죠. 그 다음에 NPU 있고 GPU 있고 이렇게 핵심이 되는 부분을 애플이 만들고 있죠. 물론 제조는 TSMC가 합니다. TSMC가 하는데 팹리스 애플이 반도체 기업입니까? 반도체 기업이죠. 팹리스 기업입니다. 설계 기업이죠. 반도체 설계 기업. 그래서 6코어짜리 CPU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LPDDR이 들어갈 테니까 요 칩을 구성하는데 또 이제 LPDDR로 쓰고 있는 것들은 또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이렇게 좀 들어가는 것들이 있겠죠. 우리나라 메모리 기업들이 쓰는 그 메모리가 여기 안에 지금 들어가서 설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단가가 제가 알아봤는데 50에서 100달러까지 간다고 합니다. 진짜 크죠. 전체의 10%가량 되는 건데 이 단가가 점점점 비싸지는 거예요. 요즘 TSMC 3나노 없으면 거의 뭐 세상이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TSMC 3나노를 이게 웨이퍼당 2만불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진짜 비싸지니까 그 가격 올리면은 요게 칩값으로 그대로 들어가겠죠. 또 수율이 안 나오면은 또 그만큼 비쌀 수도 있고 여튼 그 안에 들어가는 LPDDR 같은 메모리 같은 것들 그것들도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뭐 삼성이나 뭐 SK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론이라던가 뭐 이러한 기업들이 대표적인 지금 이제 3개밖에 없죠. 이제 DRAM을 차지한 데에는 또 한 10달러에서 20달러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본인들이 설계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제조는 또 TSMC한테 맡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뭐 전원을 관리하는 뭐 PMIC라고 하던가 이런 것도 다 이제 그 PMIC거든요. 전원을 관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이제 외주져가지고 주로 이제 뭐 ST 마이크로 일렉트릭 같은 그런 기업들 거 사용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본인들이 직접 만드는 것도 있어요. 여기 애플마크 쓰여있는 거는 자기들이 직접 설계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네스 같은 경우 요거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직접 설계를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자주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TI라고 쓰여있는데 요 TI 같은 경우에 배터리 충전 칩셋에 관련된 거거든요. 이렇게 약간 좀 아날로그적인 거 전통적인 것들은 또 이제 TI 거를 가져오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요 빨간색 거 요게 요즘 핫한 UWB 칩인데 요것도 애플이 직접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UWB가 있으면 이제 지금 이 근처에 있는 것도 서로 통신하면서 가까이 있니 멀리 있니 뭐 잃어버렸을 때 찾기 쉽잖아요. 초광대역 모듈 이건 또 이제 본인이 직접 만든 거 보니까 아 약간 이제 넥스트 버전의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그러한 칩들은 본인들 좀 직접 설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다음에 요 끝에 보면은 저 끝에 있는 저 칩이 어떤 칩이냐 3엑시스 총 6축이죠 6축짜리 자이로스코프 가속도 센서계입니다. 요게 또 이제 보시 거를 쓰거든요.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아 이게 우리 이제 왼쪽으로 가니 오른쪽으로 가니 이제 움직일 때마다 이제 맞추고 그런 것들. 요거는 이제 한 1에서 3달러밖에 안 돼요. 이 센서 자체가. 근데 보시 같은 이제 부품사가 제대로 이제 밴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끔 이제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같은 그런 기업들 것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 이제 작은 것까지 경쟁을 붙이죠. 카메라 센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니 거를 많이 쓰는데 보통 10에서 한 20달러 정도 하니까 보통 30에서 60달러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특히 테트라 프리즘 잔반경 렌즈 같은 거를
쓰기 시작하면서 아이폰이 광학줌을 이제 두 배에서 다섯 배로 높이 했던 사례가 있죠. 아이폰 1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 잔망경 렌즈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다뤘지만도 얘가 이제 잔망경처럼 이렇게 갔는데 잔망경처럼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초점거리를 더 길게 하려면은 카메라 섬 자체를 더 계속 두껍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옆으로 누임으로써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짧게 설명드리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부품들에 대해서 실제 기업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라고 봤을 때 애플이 핵심적으로 만들고 있는 부분들은 이 A17 Pro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해당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핵심 역량이 될 수 있는 오랫동안 설계했잖아요. 예전에 짐 켈러가 애플에 있을 때부터 A5 시절부터 쭉 계속 만들어가지고 초반에는 이거를 삼성이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넘어져 갔죠. 그래서 TSMC한테 맡기면서 계속 이제 공정을 이제 최선단으로 끌어가면서 성능을 올렸고 그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세트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품 저 부품을 다 가져와가지고 얘들을 다 합쳐서 얼마나 잘 합치느냐에 대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 애플 거 그거 전부 다 애플이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애들 거 다만 우리나라 거 다 들어간다 라는 말도 맞는데요. 근데 애플은 그 관련된 기술 인력들 전문 인력들도 많이 데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인력들 이미지 센서 인력들 배터리 인력도 그렇고 각자 그것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구조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항상 품질 관련해서 세트 전체를 만들었을 때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이렇게 말한다고 저 애플바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 애플바 아니에요. 애플바가 아니라 애플 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그 부품에 대한 코어를 만들 때도 똑같은 디스플레이 패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애플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야지만 그게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제 BOE 같은 경우는 그 디스플레이를 이제 제대로 공급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 못 넣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복잡한 벤더 체계에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본인이 직접 뭐 제조 공장을 만들고 이러지 않잖아요. 아예 중국의 폭스콘에 만들어갖고 이거 제조해달라. 자기들은 직접 만드는 데는 없어. 대신에 이제 소프트웨어 인력을 갈아넣죠. OS로 통합해가지고 이걸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거대한 힘을 가지려고 그 생태계 플랫폼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애플인데 그 외에 많은 하드웨어들을 다른 기업들 거를 가져와가지고 거기서도 가격을 후려치기 위해서 계속 경쟁시키는 그렇게 독한 애플의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플의 다양한 그 벤더사들을 정리해 보면서 매번 아이폰 시리즈마다 이 벤더사는 바뀔 가능성이 있죠. 더 좋은 거를 채용을 할 수 있고 더 싸게 또 좋은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데 이렇게 또 한번 정리를 해 보면은 애플이라는 기업 그리고 빅테크에서 세트를 만든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요소들을 신경을 써야 하고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들을 갈아 넣어서 만들어야 할지를 좀 이제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아이폰 시리즈를 분해해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메타버스 3대500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